이른 아침부터 찾아오는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서울의 한 빵집. 고소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고 120여 가지가 넘는 빵들 중에 으뜸으로 꼽히는 효자 상품이 있다는데? 식빵 다 떨어졌어요? 때마다 식빵이 다 떨어졌네요. 고기만 다 떨어졌네요. 느낌 없어요. 신선한 느낌이 있어서 자주 옵니다. 여기만의 되게 특별함이 있는 것 같아요. 비결이 뭘까요?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별로 특별해 보이지는 않는데. 네, 일단 겉보기는. 도대체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요? 추적에 나서 제작진. 그러나 대박집이라고 하기에는 소박한 비법들. 평범해도 너무 평범한데요. 도대체 그 비법이 뭐예요? 특별한 게 있어요. 눈빛에서 느껴지는 사장님의 자신감. 헤이밀크 마크가 있는 유제품만 쓴다는 것. 한번 맛보면 절대 끊을 수 없다는 대박난 이 빵집의 비밀병기 K-밀크는 우리 땅에서 만들어진 우유만을 사용해 신선한 유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마크인데요. 믿음이 가네요. 이게 수입 유제품도 국내에 많이 들어있기는 한데요. 수입을 하다 보면은 뭐 들어오는 시간도 있고 거리에서 많이 버리는 시간이 많은데 국내산 제품들은 바로 국내에서 제작을 해서 업체로 바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확실히 신선한 건 있죠. 맛도 좋고. 사실 수입은 식품의 생산지에서 소비자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푸드 마일리지가 높을수록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국내 원유 사용은 품질의 척도가 된다네요. 우리 땅에서 난 신선하고 안전한 유제품,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쌀과 더불어 낙농산업은 매우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식량 주권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것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주권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나라의 근간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시장에 나와 있는 수입산 유제품. 그러나 국내산 유제품 확인만이 식량 주권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이라는데요. 해마다 급증하는 수입 유제품으로 인해 국산 원유의 자급률은 자꾸만 낮아지고 있다네요. 모두가 잠든 새벽, 이곳에 아주 특별한 주인공이 있다네요. 전문가의 느낌이 폴폴 나는 동작과 완벽한 운동 기구까지? 완전 실내 헬스장이 주부라고 아니에요? 믿겨지지 않을 만큼 탄탄한 몸매의 소유자. 그녀가 이렇게 운동하는 이유는? 저는 아이가 둘인데 아이 임신했을 때 30kg가량 체중이 증가해가지고요. 이제 그거를 빼려고 운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출산 후 급격히 불안한 체중 때문에 우울증까지 걸려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김은정 주부. 끊임없는 노력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는데요. 몸매 가꾸는데 운동만큼 중요한 게 또 있다네요. 그 비결은 바로 우유부터 버터, 치즈까지 각양각색 국내산 유제품을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것. 네, 저도 항상 매일 챙겨 먹고요. 저희 아이들 간식이나 저희 신랑 아침에 바쁠 때 식사 대용으로 많이 먹기 때문에요. 항상 이렇게 다양하게 갖춰놓고 있어요.